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고요.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매기 존스 역할을 맡았습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 사계에서 온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작품을 생애 처음 뮤지컬을 만났습니다. 그때 정말 너무 문화적인 충격, 컬쇼크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심지어 그 예수님이 무대에서 못 박히는 장면, 파란 블루 조명의 경사 무대가 제 꿈속에 일주일 동안 계속 떠나질 않았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스미니토드라는 작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오롯이 주연 배우를 처음 맡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정말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무수하게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흠뻑 사랑에 빠졌던 귀한 작품입니다. 뮤지컬 데뷔작은 에람과 베비자라는 작품을 재연할 때 제가 첫 데뷔였는데요. 그때 저의 역할이 제주도 물동이 안악 1위였습니다. 이제 앙상블로 데뷔를 했는데 물동이를 쥐고 가는 거였어요. 시범을 보이자면 힘차게 그때부터 아주 힘차게 그게 저의 뮤지컬 첫 데뷔작이고 첫 역할이었습니다. 가끔 저는 생각해요.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가? 그 하고 싶은 몇 가지 리스트 중에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싶고, 그리고 제가 원래 꿈이 가수였어요. 또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히트곡 있는 가수이고 싶어요. 나는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연습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태도, 과연 나는 이걸 왜 하는가, 그 이유가 중요한 것 같고요. 연습을 함에 있어서 매일 꾸준히 조금씩,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. 함께 작품 갑시다! 지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것 같고요. 여러분, 사는 건 뭐 있습니까? 재미지게, 즐겁게,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화이팅입니다!